예, 잘 쉬셨습니까? 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투기에 대해서 투기에 의한 죄를 취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지식, 어떤 지적 능력에 의해서 죄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체력에 의해서 죄를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력에 의한 죄를 짓는데 이 지력에 의한 것은 주로 이 식상입니다. 식상. 식상이 주로 지적 수준이에요. 지적 능력이야.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 그래서 식상은 주로 지식도 되지만 어떤 기술도 돼. 기술. 특정한 기술. 그래서 어떤 록과 상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상관이 이제 재하고 연결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특성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재를 취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력이니까 이제 변호사라든가 뭐 선생, 자문, 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식상. 그래서 식상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이나 기술 뭐 이런 걸다 식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체력에 의한 사람인데 비겁이 주로 이제 죄를 취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육체노동에 의해서 죄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체력에 의해서 죄를 취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도 비겁이 왕하고 관이 이렇게 허투해가지고 명예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지 또 성공합니다. 운동도. 그래서 무조건 어려서 그냥 운동 잘한다고 운동시킬 게 아니고 반드시 어려서의 재능,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운동도 그 재능이 이로 보니까 재능이 있어 잘하는 것인데 결국은 운동선수로서 성공하려면 비겁이 왕하고 또 관이 허투해서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들 보면 비겁이 왕하고 반드시 관이 허투해 가지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운동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입니다. 축토. 요 축자인데 자, 이 사주를 보면 일단 이 사주에 이 식상이 있으면 이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이 삼관격의 조건이 맞나 안 맞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토금 삼관격에는 인성이 있어야 돼, 인성. 그리고 뭐 편관은 좀 괜찮은데 정관이 있으면 아주 이건 안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무토는 을목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을목을. 갑목을 좋아하지. 그리고 이 무토 양쪽에 이렇게 정관이 왕하게 있어요. 이게 정관이 너무.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것들은 관은 관인데 쓸모없는 관이 나한테 쓸데없는 관이 쓸모없는 관. 그러니까 벌써 사주에 보면 8자 중에 네 글자가 쓸모없는 관이다. 이게 써먹지를 못해. 내가 써먹지를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써먹지 못하는 관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우선 8자 중에 4자가 불필요한 글자가 있으니까, 내 사주에 불필요한 글자가 있으니까, 이 사주 자체가 뭐예요? 박격 사주다, 박격. 그래서 이제 토금 상관격에는,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은 없고 쓸데없는 관만 무수하다.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게 많으니까 이거 박격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박격.
파격 사주가 되니까 이 사람 뭐야? 한마디로 노동자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노동자 사주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세력을 보면 이제 일단 이 상관격은 아니니까 이제 세력을 보면 어쨌든 목화세가 목화세가 뭐를 제하는 거요? 금수를 제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재가 없잖아요. 사주에 재. 그렇죠? 사주에 재가 없으면 뭐가 재예요? 사주에 재가 없으니까 재가 없으면 식상이 이게 식상이 재입니다. 식상이 재. 그러면 이 사주의 재는 누구야? 유금이 이게 식상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재야 이게 재. 근데 이 재 위에 누가 떠 있어요? 관이 떠 있어 관이.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야 내 돈. 내 돈이 아니야. 근데 이 재를 누가 합했어요? 여기서 유축합이 있죠 유축합. 유축합이 있는데 내 재인데 이게 그렇죠. 사주에 재가 없으면 식상이 재니까 이 유가 재인데 이 식상이 누가 과파하고 있어? 이 축은 뭐야 축은? 무토의 축은 누구야? 무토의 축은 무의 이 축은 같은 토인데 양토고 음토니까 뭐예요? 겁재요, 겁재. 그러니까 내 재가 누구하고 합하고 있어요? 겁재하고 합하고 있어, 겁재가 내 돈을 합해서 가져가 버렸다 이 말이야. 다행인 것은 여기서 다행인 것은 인축 암합으로 다시 나한테 오긴 오는데 일단 겁재가 다 가져가고 난 그 중에 일부만 나한테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내 재를 누가 가져갔어? 겁재가 가져갔어. 겁재가 가져가갖고 나한테 합의로 암합으로 이제 오는 거니까 암합이라는 것은 상대를 이렇게 제압하는 수단 중에 아주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 재를 겁재가 가져가서 나한테 그 중에 나한테 일부만 온다 이거야. 나한테 일부만 오는 거야. 이 겁재가 내 재를 가져서 일부만 나한테 주니까 내가 큰 재를 취할 수가 그래서 이와 같이 내재를 겁재가 합할 때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유재를 취하는 방법 중에 인목이 유재를 취하는 건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합충형파가 없어요. 단지 극하는 수로밖에 없어. 목화가 세를 들어서 유금을 극하는 거야. 극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실제 이 유금을 이 유금이란 돈을 취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취했어? 내가? 겁재를 통해서 이제 재를 내가 취했죠? 겁재를 통해서 내가 재를 취했으니까 겁재를 통해서 재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이것도 겁재는 나의 육체잖아 육체 그렇죠. 내 육체 노동을 통해서 죄를 취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겁재가 내 이 돈을 취해주니까 이 겁재는 나의 하나의 육체다 육체. 내 육체를 통해서 죄를 취하니까 이 사람은 체력 노동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할 게 이 축토라는 것은 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음 중에 음이죠.
음중의 음이야. 근데 사실은 이 축토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돈이죠. 축토가 돈이야. 축토가 이게 나의 뭐가 됐어? 재야. 축토가 재니까 축토는 아주 음암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이 들어있지, 돌. 우리가 이제 쇠라고 그랬지만 쇠도 바위로 보면 되는 거야, 바위. 왜? 쇠를 바위 속에서 우리가 추출하잖아. 바위 속에서 쇠를 추출하기 때문에 이 음암한 이 축재는 결국은 주로 탄광, 탄광. 자, 이 사람은 육체 노동자라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그 육체 노동인데 어서 육체를 돈을 해고 있어? 탄광에서 육체 노동을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은 탄광에서 탄광의 노동자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 개운이 왔어, 개운. 개운이 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무게 합이 이루어졌죠? 개운의 무게 합이. 그러니까 무는 뭐야? 내가 돈을 취했죠? 내가 돈을 취했어. 내가 돈을 취했는데 이 개수는 뭘, 이 사주에 뭐를 대표해? 이 지지에 암장된 게 천간에 뜨면 지지에 암장된 게 천간에 뜨면 그 천간이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계수가 대표하는 건 뭐야? 축이죠. 이 계수가 대표하는 것은 이 계수가 대표하는 것은 축이야. 그러니까 이 무기합을 했는데 무기합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나온 거야? 축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축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탄광이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탄광에서 노동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두 번째, 이제 미운이 왔다. 자, 미운이 오면 이 사람은 그래도 목화가 금수를 제압하는 거니까 미운이 와갖고 충미충으로 뭐를 열었어요? 재고를 열었죠. 재고를 열었어. 충미충을 해가지고 축토도 이제 돈 창고니까 식상이 돈이니까 식상 거니까 돈 창고죠. 미운의 충미충으로 돈창고를 열었는데 이 사람은 실직, 이때 실직을 해서 돈을 못 벌었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미운의 충미충으로 재고를 열었는데 응? 재고가 열렸다. 그런데 돈을 벌어야죠, 이때. 그렇죠? 재고가 열렸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운에 이 사람은 돈을 못 벌었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이 유가 축과 합해가지고 다시 인축 암합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미운에 충이 만나니까 충을 만나면 합이 깨진다. 그래서 미운에 돈은 벌었는데 원래 재고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인축 암합이 깨져버렸죠.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 돈이 나한테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못 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을 못 벌으니까 결국은 실직한 거죠. 실직. 그래서 개운에는 돈을 벌 이제 탄광에서 일하는데 미운에는 충미충을 해서 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인축 암합으로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건데 인축 암합으로 돈을 버는 건데 충이 와서 합이 깨지니까 돈을 못 벌으니까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 못 벌었다는 얘기는 뭐야? 실직했다는 거. 실직. 탄광에서 실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그 무조건 재고 열었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이 돈 갖고 오는 밖에 있는 돈이야. 이게 이
연월주는 이제 밖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하고 관계가 생겨야지 내 돈이 되는 거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밖에 있는 돈은 남은 돈이다. 자, 이사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력을 보면 이 세력을 보니까 금수와 습토세가 강하죠. 근데 이 시상에 인성이 있으니까 이게 목생화 화생토로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상이 나하고 한 연체가 됐어요. 연체. 왜? 인성이나 식상은 다 연체는 내 몸하고 연결돼 있잖아. 이게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일시주가 다 내 한 몸체가 된 거야. 그 일시주가 일주는 나하고 우리 마누라면 시주는 자식하고 내 자식. 그러니까 나하고 내 자식이 한 몸체가 됐으니까 이때는 아무리 금수세가 강해더라도 목화가 금수를 제압해야 돼. 왜? 일시주가 내 한 몸이 되면 무조건 이 세력을 이용해 갖고 반대 세력을 우리가 제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세력보다 반대 세력이 강하죠. 내 세력보다 반대 세력이 강하니까 이 사주는 언뜻 봐도 반대편이 더 세니까 내가 반대편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일단 사주가 파격이다. 다행히 만약에 이게 목화운이로 가면 괜찮은데 만약에 금수운이로 갔다 그럼 뭐야 완전히 파격이 되는 거야. 파격이. 근데 다행히 보니까 축 인묘진 사오미로 가죠. 목화운이로 갔어. 인묘진 사오미 목화운이로 가니까.